회사원인 김은혜 씨는 코로나 이후 첫 해외여행지를 도쿄로 정했습니다. 최근 엔저로 여행 비용이 싸고 가까운 데다 비자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못 왔었는데 이제 오게 돼서 바로 이제 티켓 끊고 일본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좀 더 쇼핑할 게도 많고 여행지 곳곳에서 한국말이 들려 놀랄 정도입니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옆에 봐도 한국 분들이 많고 뒤에서 한국말이 들리거나 일본 분이 반이면 한국 분도 반? 그 정도 아닐까요?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을 푼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동안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280만 명 가운데 한국인은 89만 명, 일본 입국 외국인 10명 가운데 3명꼴입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11년 만에 서울이 1위, 지난해 순위권에도 없었던 부산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일본인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했을 때 영사부 앞에서 사람들이 밤을 샜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일본인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또 이제 K-POP의 인기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에 좀 가고 싶었던 욕구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비자가 풀리면서 일제 강제 동원 배상을 비롯한 현안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짧은 거리에다 비교적 부담이 덜한 양국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